최근 대출을 믿기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다 보니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부터 이체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여신 전문금융업체 직원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김모 씨.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으면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전환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2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부터 연락은 두절됐고 대출금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날 뭐 2,500만 원이 들어갈 거다. 카드론을 조금 어떻게 돌려나가야 본인들도 이제 해줄 수 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 갈아타기를 믿기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만 500여 건. 피해 금액은 55억 원으로 2년 전보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피해 사례의 90% 가까이가 대출 사기형 피해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을 못한 친구들에게 뭐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좀 넣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내어주겠다. 아니면 고액 대출 이자, 그로 인한 알바를 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통장 지급 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돌려받거나 총체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